오늘 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 알파 공략주는 하나솔루션입니다. 최근 한국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9월 외국인 순매수 종목 2위로 순매수 금액은 2028억 원 규모입니다. 10월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는 보합권인 반면 투신은 20억 정도, 연기금은 1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은 21.1%, 영업이익은 28.6%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성장의 배경은 태양광 사업의 실적이 대폭 개선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IRA 수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첨단 소재 부문과 갤러리아 부문을 떼어내서 미국 태양광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흐름을 갖고 있고 10월 17일까지 자기 주식 공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최근 1차 상승 후에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60일선의 단단한 지지선을 확인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주가 지수가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 60일선까지 밀리는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4만 7천 원이고 최저가격이 4만 6,700 원까지 지금 형성된 그런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매수가는 4만 7천 원 중심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손절가는 60일선인 4만 6,300 원, 목표가는 5만 4,600 원을 말씀드리고 어제 알파 공략주인 STX는 알파 공략주를 말씀드릴 때 4,700 원대였지만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인 4,500 원대까지 장중 조정을 주는 흐름이 나왔었고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였습니다. 이후 9% 상승하여 목표가인 5,100원에 조금 못 미치는 5,050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하나솔루션도 매매가에 맞춰서 공략해 보시면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